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는 뉴욕의 뮤지엄 건축, 미술관 건축으로 현대 미술관 건축의 흐름을 같이 이렇게 쭉 한번 조명을 해보겠습니다. 부제로는 뉴욕은 어떻게 해서 현대 미술의 중심지가 되었는가.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유럽은 수천 년의 역사를 갖고 문화 예술이 발전된 데 비해서 지난주에 살펴본 맨하탄이라는 뉴욕이라는 도시는 1600년대가 돼서야 비로소 유럽의 사람들이 이제 이주하면서 문화가 싹트기 시작했고, 1900년대 전까지만 하더라도 유럽 문화의 종속이 돼서 자체적인 고유의 문화를 숙성시키지 못한 이러한 뉴욕이 불과 한 세기도 안 돼서 현대 미술의 중심지가 된 백그라운드, 배경은 무엇일까? 이런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게 되면 뉴욕의 대표적인 정원인 센트럴 파크가 있습니다. 거대한 센트럴 파크 양쪽에는 고급 맨션들이 쭉 늘어서 있는데요. 오늘 이 센트럴 파크를 끼고 있는 뉴욕 5번가. 뉴욕 5번가야말로 뉴욕 현대 미술의 중심지고, 이곳에 1마일에 걸쳐서 펼쳐진 곳에는 메이저급 미술관들이 이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을 가게 되면 이 뮤지엄 마일을 거닐면서 현대 미술의 중요한 움직임을 이곳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뉴욕 5번가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한강뷰라든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용산을 끼고 있는 거대한 공원이 앞으로는 가장 서울에서 중심적인 그러한 뷰를 지닌 5번가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이 뉴욕의 센트럴 파크의 동쪽 부분을 보게 되면 센트럴 파크를 끼고 쭉 도로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도로가 5번가로 불리는 지역이고요. 그 센트럴 파크를 끼고 그 안에 아주 안에 큰 규모의 이 건물이 있죠. 이 건물이 뉴욕의 가장 많은 작품을 소유하고 있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런던 하면 내셔널 갤러리, 파리 하면 루브르 미술관, 뉴욕 하면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이렇게 꼽을 수가 있습니다만, 이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이 주로 1900년도 이전에 역사적 미술 작품들을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1900년대 이후에 현대 미술은 이 사립 미술관들이 주로 컬렉션을 하면서 뉴욕의 미술을 이끌게 되는데요. 자, 이 5번가 위쪽에 보게 되면 현대 미술관 건축의 지형도를 바꾸게 되는 1959년도에 완공된 아주 독특한 형태의 미술관이 있습니다. 이 미술관을 솔로몬 구겐하임 미술관이라고 하고요. 이 솔로몬 구겐하임을 통해서 이제 미술관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발전이 됩니다. 미술관의 본령은 그야말로 미술관 내부의 작품에 있죠. 모든 사람들이 그 작품을 보기 위해서 미술관을 찾는 데 비해서 1959년도 완공된 솔로몬 구겐하임 미술관서부터는 이제 미술관 건축을 보러 옵니다. 미술관 건축이 그 도시의 문화산업의 주축이 되고 랜드마크가 되는 거죠. 문화산업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하나의 문화 콘텐츠가 많은 자본을 갖다가 축적시킬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지녔다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만, 하나의 영화를 만들었을 때이 부가가치가 엄청난 것처럼 하나의 건축물이 그 도시의 문화적 컨텐츠로, 아이덴티티로 구축이 될때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그 미술관을 보러 그곳을 찾게 되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솔로몬 구겐하임 미술관이 1998년도에 유럽의 분관을 세우게 되는데, 그 분관이 빌바오에 있는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이고요.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은 그로부터 그 쇠락한 도시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도시로 한 건물 때문에 이렇게 발전이 되는 그런 경향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솔로몬 구겐하임은 후반부에 살펴볼 거고요. 이 그 1마일에 위치한 5번가를 끼고 있는 이 지역에 미술관들이 그 들어서면서 이 일대를 뮤지엄 마일, 그 뉴욕의 현대미술의 하나의 메카로 이렇게 자리 잡게 되는데요. 그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뉴욕이 주로 그 맨하튼 남부의 월가 쪽에 사람들이 모여 살다가 1800년대가 넘어서면서 새로운 도시계획, 그 좌우 그 2083개의 매트릭스로, 블록으로 구획이 되면서 이제 그 현대적인 도시로 성장을 하게 되고요. 가운데 센트럴파크를 끼고 이제 그 5번가가 문화 중심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세로로, 그 이스트부터 웨스트로 이렇게 세로로 구획된 도로를 에비뉴라고 얘기하고요. 1번가, 2번가, 3번가. 그 사이에 뭐 렉시턴가라든지 파크 에비뉴라든지 요 껴있고 5번가가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고 수평으로는 아래에서부터 1번 스트리트서부터 저 200번 스트리트까지 위로 쭉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 지도를 보게 되면 이 5번가에 지금 별표로 표시된 그 것들이 주로 이제 미술관인데요. 요게 바로 이제 프링 미술관, 그 다음에 구겐하임 미술관, 좀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오늘 첫 번째로 다루게 될 그 모마라고 일컬어진 뉴욕 현대 미술관이 자리 잡고 있죠. 그러니까 유원준 교수가 가끔 이제 뉴욕을 얘기하면서 뉴욕은 왜 걷기 쉬운 도시인가? 이 수평으로 구획된 요 블록의 길이가 짧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강남에 그 테헤란로 가면 한 블록을 건널 때 엄청 지루하죠. 그런데 이 맨해튼을 볼 것 같으면 이 폭이 가로의 어떤 폭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리드미컬하게 이 보행을 할 수 있는, 특히 보행로가 넘기 때문에 그 저 이 걸어서 그 뉴욕을 산책하기에는 아주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고 특히 이 5번 마일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5번가에 위치한 이제 그 건물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는 것이 바로 이제 그 솔로몬 구겐하임 미술관. 그 다음에 이 미술관은 옮겨갔습니다. 너무 이제 그 미술관 규모가 작아서 그 확장을 해서 그 이전을 했죠. 이 미술관 이름이 그 휘트니 미술관이라고 얘기합니다. 휘트니 미술관. 근데 지금은 휘트니 미술관이 그 저 이전을 해서 요 그 휘트니 미술관은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부속 건물로 쓰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게 이제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자, 1880년대에 완공된 건데 요 건물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1900년대까지 미술관을 지을 때 과거에 미술관이라는 특별한 기능이 없었기 때문에 주로 왕가라든지 귀족의 이 그 거실, 저택에 있던 미술품들이 프랑스 대혁명이라든지 이런 그 민주화 이후에 공공의 영역으로 나온 게 1800년대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미술관이라는 그 것들이 대중적인 공공 미술관이 없었기 때문에 1800년대 미술관을 지을 때는 주로 저와 같이 고전주의 양식으로 건물들이 대부분 지어졌습니다. 미국에 가보게 되면 워싱턴 내셔널 갤러리 동관이라든지 필라델피아 미술관이라든지 이런 미술관을 보면 한결같이 대형 박물관처럼 또 여기 나오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처럼 고전적인 양식으로 지어졌죠. 이 얘기는 결국 그 미국의 문화라는 것은 유럽에 그 종속되어 있고 유럽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이식한 문화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래에 보게 되면 그 여기에 이제 그 뉴욕 현대 미술관이 1943년도에 이제 완공이 되는데요. 이 미술관은 과거에 있었던 미술관과는 전혀 다른 이런 형식으로 지어지게 됩니다. 59년도에 완공됐고요. 이제 뉴욕이 미술관 건축의 트렌드를 이끌어 나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얘기는 전통적인 어떤 관습이 상대적으로 유럽보다는 그 약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개혁적인 그러한 경향들이 자유롭게 건축가들에 의해서 실험이 될 수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요 미술관은 이제 프링 미술관인데요. 요 프링 미술관은 하우스 뮤지엄의 시작이 됩니다. 하우스 뮤지엄은 보통 우리가 미술관 하면 새로 미술관 건축을 신축을 한다든지 과거에 왕궁으로 사용되었던 곳을 주로 미술관으로 쓰고 있는데 이 미술관은 개인이 살던 집이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미술관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은 헨리 프릭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은 솔로몬 구겐하임은 광산왕, 광산 재벌, 구겐하임 가문의 아들이 지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휘트니 미술관은 겉으로도 반데빌트 휘트니라는 그 여인에 의해서 세워지게 되는데 겉으로도 반데빌트는 철도왕입니다. 그러니까 철도를 건립을 해서 수많은 그 재벌가의 딸이죠. 그 다음에 그 여기 있는 헨리 프릭은 카네기와 함께 철광 제국을 그 이룩한 바로 철광 재벌이죠. 그리고 아래에 있는 뉴욕 현대 미술관은 누가 설립했느냐면 록펠러 가문의 며느리 에비 알드리치 록펠러가 설립한 겁니다. 지금 여기 있는 미술관을 보면 전부 다 재벌들이죠. 그 당시에 1900년대 이 재벌들은 독과점을 통해서 하나의 거대한 왕처럼 그래서 우리가 철거왕, 광산왕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삼성 우리가 이건희 컬렉션에서 지금 이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대 재벌에 준하는 경제력을 지녀야만 후대의 미술관을 남길 수 있다라는 그 뭐 이론이 그대로 뉴욕에서 나온다고 보입니다. 과거에 정병국 그 국회의원이 문화관광부 장관을 했을 때 모임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우리나라 재벌들도 마음대로 미술작품 컬렉션하도록 내비둬라. 그러면 100년 후에 그 재벌들이 남긴 그 컬렉션이 우리나라의 문화예술, 그러니까 후대의 후손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문화 컨텐츠가 된다. 그 백그라운드가 바로 그 사례가 바로 뉴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뉴욕 5번가가 현대 미술의 중심지가 된 그 씨앗은 누구에 의해서 뿌려지게 되느냐 하면 바로 이 사람에 의해서 그 뿌려지는데요. 지난주에 잠깐 나왔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사진작가 그 알프레드 스티클리치죠. 자, 아버지가 저 독일에서 미국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그 당시에 교육체제가 제대로 안 된 그 미국 동부에서 교육을 시키지 않고 거꾸로 독일로 유학을 보냅니다. 그 독일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할 때 이 베를린 시내의 진열장에 전시되어 있는 사진 작품에 너무나 감명을 받아서 사진기에 그 감명을 받아서 기계공학을 버리고 사진기를 들리고 일생을 살게 되죠. 이 알프레드 스티클리치가 뉴욕 5번가 291번지에 뉴욕 최초로 미술관을 갖다가 살인 미술관을 오픈합니다. 5번가에 최초로 1906년도에 미술관이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이굴 갤러리가 바로 알프레드 스티클리치에 의해서 5번가에 들어서면서 이제 하나둘씩 5번가에 그 미술 작품이 들어서게 되는데요. 이제 이굴 갤러리고요. 자, 뉴욕은 어떻게 현대 미술의 중심지가 되었을까로 이제 들어가 봅니다. 자, 1913년을 주목을 합니다. 이 1913년은 대단히 20세기 그 현대 건축과 현대 예술에 있어서 변곡점에 해당되는 해입니다. 왜 변곡점에 해당이 될까요? 그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러시아 아방가르드 예술을 했을 때 잠깐 그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동영상의 내용은 더 빅토리 오버 더 선이라는 그 오페라를 봤었죠.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태양의 정복 혹은 태양의 승리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요. 이 세인트페테르부르크 그 루나파크 극장에서 초연된 그 태양의 정복의 공연에서 말레비치라는 사람이 무대 디자인을 전부 다 그 블랙으로 처리를 했다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이때 그 공연했던 무용수들이 입고 있는 옷을 말레비치가 그 의상 디자인을 했고, 여기에 공연되었던 그런 오페라의 단어들이 어린 아이들이 옹알거리는 듯한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단어로 막 까칫거리는 모습들을 그 지난번에 봤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예술의 형식을 전복을 시키고 새로운 예술로 나아가라는 시도가 그 1913년 12월 달에 그 생트페르크 러시아에서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1913년 5월 13일 날 파리 샹젤리제에서 초연된 봄의 제조는 불과 관객들이 비싼 그 입장료를 내고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5분 만에 퇴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음악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외치고 나중에는 경찰까지 출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일명 1913년 5월 13일의 공연을 봄의 대소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 그 샹젤리제 극장에서 있었던 내용은 잠시 후에 잠깐 보기로 하겠는데요. 이때 그 공연 내용이 러시아에서 파리로 건너온 세르게이 디아길레프가 그 단장으로 있던 러시아 발레단입니다. 러시아 발레단에서 1910년, 11년, 12년, 13년 계속해서 그 공연을 하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게 되는데요. 이때 음악을 맡은 사람이 스트라빈스키고, 이때 주연을 맡은 남자 무용수가 전설적인 남자 무용수 니진스키입니다. 자, 이 1913년 5월 13일 날 공연이 또 하나의 그 예술에 있어서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고, 또 하나의 변화가 1913년 2월 7일 뉴욕 렉싱턴가에서 그 있었던 뉴욕 국제 현대 미술전, 일컬어서 이것을 아모리 쇼라고 얘기합니다. 이 아모리 쇼가 그 굉장한 그 뉴욕의 미국의 현대 미술을 갖다가 그 바꾸는 그 동인이 됩니다. 자, 그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은 지난주에 모스크바의 예술을 다룰 때 그 러시아 아방가르를 다룰 때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잠깐 보고 갑니다. 1913년 5월 13일 날 파리 샹젤리제 극장에서 열렸던 그 봄의 제정 공연. 자, 이 1913년 그 세계의 여름이라는 책이 얼마 전에 그 나와 있는데요. 예, 플로리안 일리스라는 사람이 지었는데, 저도 한번 그 이 세 가지 사건을 묶어서 책을 한번 내고 싶다 했는데, 이 사람이 그 1913년 여름에 있었던 그 각각의 그 사건들을 갖다가 이 책에 이렇게 그 수록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이 책은 깊이 있는 책이 아니라 1913년 뭐 5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고 6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고 이런 얘기들을 전부 다 늘어놓은 책이에요. 아마 같은 관점인 것 같습니다. 1913년이 세계사의 커다란 하나의 중요한 그 터닝포인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자, 봄의 제전, The Light of Spring이라는 이 그 작품. 이 그 1913년에 이 공연을 볼 수 있는 영화가 있습니다. 자, 그 영화를 이따 소개하기 앞서서 베네치아로 가보겠는데요. 갑자기 1913년을 얘기하다가 베니스로 가는 이유가 뭘까? 자, 베니스 여행은 뭐 많이들 이제 하셨을 텐데요. 이 베니스의 이 그 이렇게 커다란 섬에 이제 대운하가 흐르고 있고, 그리고 이 그 다음 씬을 보면 요 산마르코 공장 앞에 가보면 선착장이 있죠. 여기에서 이제 수상 택시를 타고 이제 배를 타고서 이제 무라노 섬으로도 가기도 하고 브라노 섬으로 가기도 합니다. 이때 무라노 섬으로 갈 때, 무라노 섬으로 갈 때 중간에 이렇게 그 거쳐서 가는 네모난 그 섬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요게 산 미켈레 섬인데요. 이 산 미켈레는 바로
묘지입니다. 산 미켈레 시메트리 묘지입니다. 그래서 그 여기서 그 배를 타고 가면 배 남바가 아마 41번인가 그렇대요. 한 25분, 30분 걸립니다. 그 산 미켈레라는 사인번호는 없고요. 그 이탈리아 말로 시메토가 아마 그 묘지인데 시메토라 가는 곳을 향해서 이제 가게 되면 자, 요 섬으로 가게 되면 바로 이제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저 멀리 뾰족뾰족 솟은 그 나무가 사이프러스 나무죠. 사이프러스는 유럽을 여행하다가 뭐 저 프랑스 남부의 아르노라든지 아를르를 여행하다가 들판에 사이프러스 나무가 있으면 가서 보면 꼭 묘지가 있습니다. 뭐 전설에 따르면 사이프러스 나무에서 나는 향기가 죽은 자의 그 영혼을 맑게 한다는 얘기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아무튼 이 사이프러스 나무를 보면 뭔가 신비로운 이런 느낌을 들게 되는데 이 그 거대한 네모난 그 묘역의 사이프러스 나무가 바다 풍경을 너무나 아름답게 하죠. 근데 저는 이제 산미켈레 섬을 보면서 꼭 떠오르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자, 바로 이제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죠. 아놀드 베크린이 그린 죽음의 섬이라는 작품입니다. 뭐, 죽음의 섬 혹은 죽은 이들의 섬. 자, 이 베크린은 이 작품을 여러 개의 버전으로 그리는데요. 아주 배경이 조금 어두운 그림도 있고 밝은 그림도 있습니다. 저 사이프러스 나무가 이렇게 있는 그 아래 배를 타고 죽음의 섬으로 인도하는 하얀 망토를 입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죽음의 섬으로 나아가는 정말 신비롭고 이 그 그림을 보게 되면 뭔가 이 죽음의 세계, 고요의 세계 뭐 이런 것들을 저절로 느끼게 되는. 근데 이 작품은 여러 개의 미술관에 이제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만 제일 쉽게 볼 수 있는 곳이 그 지난번에 고전주의를 다룰 때 베를린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를린에 가면 그 뮤지엄 인젤 있죠. 뮤지엄 섬이 있죠. 거기에 이제 페르가몬 미술관도 있고 새로 건설된 제임스 시몬 갤러리도 있고 그 다음에 별도로 이렇게 계단 타고 올라가게 되면 알테 뮤지엄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2층에 가보게 되면 아놀드 베크린의 작품이 한 7~8개의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놀드 베크린의 작품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베를린에 가시면 알테 뮤지엄의 2층에 있습니다. 자, 이 작품의 크기도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 작품을 보면서 이 산미켈레 섬의 죽음의 섬을 떠올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그 베크린이 산미켈레 섬을 보고 이런 그림을 그리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도 하게 됩니다. 자, 산마크로 섬에서 이제 배를 타고 이곳에 중간에 잠깐 멈추고 무라노 섬으로 가게 되죠. 자, 이곳에 내리게 되면 이제 여기에 선착장에 들어가면 여기에 이제 교회가 성당이 이제 꼭 유럽 같은 경우 보면 묘가 있으면 꼭 성당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인의 이런 그 미사를 볼 수 있는 이런 성당이 있고요. 이 그 거대한 묘역에 우리가 이 주목할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곳에 그럼 왜 왔느냐? 1913년하고 무슨 관련이 있느냐? 그 말씀을 조금 드려봅니다. 자, 그 이 묘죠. 여기가 이제 베니스고, 여기가 이제 네모난 산 미켈레 섬이고, 산 미켈레 섬의 이 그 무덤들은 전부 다 사이프러스 나무로 담장처럼 영역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곳에서 이쪽 담이 있는 요 부분에서 이제 그 오늘 주인공을 만나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 주인공은 두 사람인데요. 자, 어떤 사람일까요? 자, 이 묘역의 평면도입니다. 자, 성당이 여기 있고 그리고 이제 워낙 그 묘가 많기 때문에 그 가서 직접 찾으려면 쉽지는 않습니다만 여하튼 요 담장이 있는 요 부분에 요 네모난 묘역에 중앙에 가운데 문이 있고요. 문 양쪽으로 세르게이 디아길레프 묘가 있고 여기 밑에 이고르 스트라비스키 묘가 있습니다.
자, 둘 다 러시아 사람이죠. 근데 러시아 사람이었던 이 두 사람의 묘가 왜 여기 있을까? 자, 그 이제 묘를 찾아갑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이상한 묘가 있고, 요 묘에 기둥이 네 개 있는데, 요게 뭐가 걸려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세히 보게 되면 요게 발레 슈즈입니다. 발레 슈즈 내부에는 이제 아마 세르게이 디아길레프를 추모하기 위해서 여기다 걸어놓은 것 같습니다만 끊임없이 갖다 걸어놓습니다. 발레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여기 뭐라고 되어있냐면 세르게이 디아길레프라고 되어있죠. 세르게이 디아길레프는 무용수가 아닙니다. 바로 전설적인 러시아 발레단을 이끌고 파리에 온 디아길레프 발레단장이죠. 그래서 이 프랑스의 발레루시, 러시아 발레라는 장르를 갖다가 심어준 주인공입니다. 이 디아길레프의 묘에 걸려있는 이 발레, 여기 이제 세르게이 디아길레프라고 되어 있죠. 세르게이 디아길레프는 파리에서 공연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서 미국으로 이주해서 미국에 살다가 자기가 이곳에 묻히고 싶어서 바로 이 산미켈레 섬에 묻힙니다. 자, 디아길레프 묘가 있습니다. 이 디아길레프 묘에서 이제 우측으로 한 20m도 채 안 됩니다만 쭉 걸어가면은 어떤 묘와 만나느냐? 이 묘와 만납니다. 이 두 개의 묘가 있는데 이 두 개의 묘가 바로 스트라미스키와 스트라미스빈스키의 부인의 아내의 묘입니다. 자, 이 위에 이고르 스트라비스키라고 되어 있죠. 디아길레프가 이곳에 묻히고 나서 스트라비스키는 그 얘기는 남기지 않았습니다만 사람들이 추론하기를 생전에 너무나도 콤비네이션, 이 공연에 있어서 콤비를 맞춰온 디아길레프가 묻힌 미켈레섬에 묻히고 싶다 해서 역시 미국에서 살았던 스트라비스키도 이곳에 디아길레프 옆에 묻히게 되는 거죠. 자, 이 디아길레프와 스트라빈스키의 이 사진이 여기 1921년도 찍은 사진입니다만 디아길레프와 발레 단장과 그 스트라빈스키는 1913년 공연 그 이후에도 1921년도에 또 한 번 그 봄의 제전을 또 공연을 하게 되죠. 자, 이 봄의 제전의 공연 장면이 거의 한 10분 동안 나오는 영화가 있습니다. 1913년 5월 13일에 샹젤리제 극장에서 있었던 봄의 공연은 도대체 어떤 그 공연이었을까를 적나라하게 있는 그대로 재현을 한 영화가 샤넬과 스트라빈스키라는 영화입니다. 제가 이제 이건 별도로 CD를 구입했는데 오늘 찾지를 못했어요. 아마 근데 유튜브에는 원어로 올라와 있습니다. 유튜브에는 샤넬과 스트라빈스키의 그 앞에 초연 장면 10분 동안. 근데 그 초연 장면을 보게 되면 이제 이 영화는 이 파리 공연할 때 그 코코가 그 공연장에 샤넬이 공연장에 와서 이 공연을 봅니다. 그래서 스트라빈스키를 러시아에서 살다가 파리에 와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스트라빈스키를 도와주면서 두 사람이 연인 관계가 돼요. 이 연인 관계라는 것은 모종의 약간은 아내가 있으니까 좀 사회적 뭐 그래서 이 장면의 처음 장면이 바로 5월 13일 샹젤리제 극장에서 초연되는 이 실황입니다. 10분 동안 그러면서 이 관객석의 관중들은 막 웅성웅성 되면서 한쪽에 열렬한 팬이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이것은 음악이 아니다. 과거의 음악들이 화음에 충실했는데 이것은 불협화음으로 이루어진 그리고 무대에서 춤을 추는 춤도 고전 발레, 낭만 발레가 아닌 그야말로 너무나 파격적인 이런 춤이라 이제 퇴장을 하고 이로부터 이제 음악, 춤, 무대 공연 이게 전부 다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죠. 현대 음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일보가 1999년도에 그 이제 마지막 천년을 보내면서 20세기 100대 사건을 꼽을 때 바로 음악에서는 이 사건을 꼽습니다. 1913년 5월 13일 봄의 제전이야말로 20세기 최대의 예술계의 사건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춤을 추는 장면이 나오죠. 이 춤을 출 때 주인공이 누구냐면 바로
여기 나오는 20살의 이 청년입니다. 바로 디아겔레프고 이 사람은 니진스키죠. 니진스키가 춤을 추면서 이 공연은 엄청난 그런 그 충격을 가져다 주게 되죠. 자, 이때 이제 신문에 그 나온 사파입니다. 봄의 소동이죠. 앞에서 지휘하는 지휘자가 있습니다만 연주자도 그 음악을 어떻게 연주할지 잘 모르고 여기에 이 음악을 듣던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그 소란을 일으키는 이 장면. 봄의 대소동. 과거에 있었던 예술 형식과 너무나 다르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 사파와 똑같은 거의 비슷한 사파를 소개합니다. 자, 이 사파를 보게 되면 뉴욕타임즈의 그 1913년도에 그 수록된 그 사파입니다. 자, 여기에 있는 사람이 거꾸로 봅니다. 이 미술 작품을 거꾸로 봐야 돼, 바로 봐야 돼. 잘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여기 이상한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이 도대체 뭔지 어린애도 어른도 잘 모릅니다. 여기에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그 저 조각가의 작품인데요. 조금 이따 나오게 됐습니다만 이 조각 작품을 보고 전부 다 이런 그림을 그립니다. 과거에 그 191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뉴욕 사람들은 그저 조각하면 고대 로마의 그 인체비례에 충실한 남자 조각상이라든지 밀로의 비너스 정도만 떠올렸는데 이 조각을 보고 충격을 받는 거죠. 자, 1913년 아모리쇼입니다. 이 1913년 2월 7일 날 개최된 아모리쇼는 미국 미술계에 엄청난 충격을 주면서 이 전시회의 작품을 출품했던 마티스의 그림이 화형식을 갖게 되는 이러한 엄청난 충격을 주게 되는데요. 자, 여기에 이 건물 앞에 인터내셔널 엑시비션 모던 아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제 미술전입니다. 그런데 이 미술 전시회의 타이틀은 국제 근대 미술전인데, 현대 미술전인데, 이 전시회는 아모리쇼라는 닉네임이 붙습니다. 닉네임이 붙은 이유는 이 건물이 아모리라는 건물입니다. 이 건물 아모리에서 1913년 2월 17일 날 전시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훗날 이 아모리쇼라고 부르죠. 자, 그러면 지금 이 뉴욕에 가보게 되면 뉴욕에 렉시턴가 69번지에 보통 우리가 이쪽에서 1번가, 2번가, 3번가 쭉 가다가 4번가 대신에 그 렉싱턴과 파크 에비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렉싱턴 에비뉴 69번지에 여기에 바로 아모리라는 그 건물이 있는데요. 이 아모리라는 건물의 정체가 뭐냐? 바로 이 건물입니다. 미국을 방위하는 미국 방위군 69연대의 무기고 창고입니다. 이 건물이 병기고 창고. 그런데 1913년도에 전시회를 개최하게 되는데 전시회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유럽에 있는 미술 작품 한 500작품이 뉴욕에 와서 전시회를 갖게 되는 거예요. 당시에 뉴욕에는 미술관이 없었습니다. 메트로폴리탄이 있었지만 기존에 있는 컬렉션 갖고 전시를 했었죠. 전시회를 찾다 못하니까 이 병기고 콘센트 건물이 이렇게 넓게 아치형으로 되어 있는 이 비어있는 체육관 같은 건물 여기를 빌려 쓴 겁니다. 한 달 동안. 한 달 동안 임대료가 $5,000 정도 됐다고 얘기합니다. 이곳에서 아모리에서 전시회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일명 아모리에서 전시회가 있다고 해서 아모리 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아모리 쇼는 미국의 현대 미술의 시작을 알리는 미국 미술사에서 있어서 아주 중요한 단어로 그래서 오늘날에도 매년 아모리 쇼가 열리고 있어요. 자, 이 아모리 쇼의 포스터입니다. 근데 포스터가 되게 그 어떻게 보면 현대 디자이너의 역할로 보게 되면 너무 초라합니다. 그냥 이 아모리 쇼라는 국제 전시회의 포스터인데 소나무 하나가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느냐면, 자,
이 아모리쇼의 모든 그 당시에 발행됐던 이러한 인쇄물이라든지 조그만 배지라든지 이런 것들에 다 소나무가 담겨 있는데, 이 소나무는 지금 미국 국기들을 보게 되면 미국의 각 주마다 그 주기가 있고 미국 국기가 있습니다만, 가운데 여기에 하얀 그 바탕에 소나무가 그려져 있죠. 이 소나무가 뭐냐면, 미국이 독립할 때, 이제 미국이 독립한 게 1776년인데요. 1775년도에 워싱턴 군대가 영국군하고 싸울 때, 이 워싱턴 군대가 나갈 때그 꼽았던 깃발입니다. 미국 독립을 위해서 진군할 때 바로 저 푸른 소나무가 달린 하얀 백기를 들고 전쟁터에 나가서 독립을 갖다가 완성하게 되죠. 바로 미국 독립의 상징이 바로 저 소나무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왜 소나무가 등장했을까? 자, 미국은 자체적인 문화의 뿌리가 약하죠. 그렇기 때문에 독자적인 우리의 문화를 갖다가 자립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해서 워싱턴이 들고 나왔던 저 소나무를 갖다가 다시 들고 나온 거죠. 자, 그런 의미가 여기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9, 요 건물이 이따 끝날 때 다시 한번 소개를 하게 해드립니다. 자, 그이 전시장의 이제 모습을 보게 되면, 전시장의 모습을 보게 되면, 뭐 여러 작품들이 이제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 작품 중에 요게 그 브랑쿠시 작품이 있습니다. 우리가 20세기 조각가 하면 로댕이 있고, 그 다음 세대가 바로 브랑쿠시죠. 자, 브랑쿠시의 포가니 양이라는 작품이 아주 유명한 작품인데요. 이 포가니 양이라는 작품을 여러 개의 버전으로 저 브랑쿠시는 남겼는데, 저 포가니 양의 얼굴 모습이 뉴욕 사람들의 눈을 갖다가 이렇게 자극을 합니다. 자, 저 작품이죠. 그래서 이제 신문입니다. 뉴욕 타임즈에. 자, 샘플 오브 프리가트, 가짜 유실이란 얘기죠. 이 아모르시에 전시된 작품들은 정말 형편없는, 예술로서는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예술이다. 그래서 이두 작품이 나오게 되는데, 왼쪽에 있는 작품은 마티스의 작품이죠. 자, 마티스의 작품, 요 작품입니다. 전통적으로 르네상스의 라파엘로 그림이라든지 모나리자라든지 이런 그림이야말로 예술의 정수라고 생각했던 뉴욕 사람들은 마티스의 저와 같이 거친 이런 그림을 보고 가짜 예술이다, 너무 돌발적인 예술이다 얘기를 하고, 이 포가니 양 역시 같은 개념으로 인식을 하게 되죠. 루즈벨트 대통령도, 당시의 대통령도 이곳에 오게 됩니다. 수많은 남성들이 와서 이 아모리쇼의 예술 작품을 폄하합니다만, 몇몇 여성들은 이제 비로소 이 전시회를 통해서 현대 미술에 눈을 뜨게 됩니다. 자, 이런 신문 만평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나왔던 저 작품이 바로 이 작품이죠. 1912년도에 마르셀 듀샹이 그린 계단을 내려오는 나부라는 이 작품. 이 작품이 역시 굉장한 뉴욕 사람들한테 충격을 주게 됩니다. 자, 이 작품이 바로 그 당시에 우표에 이렇게 소개가 되죠. 도대체 이런 그림이 어떻게서 나올 수 있느냐? 이미 1907년에 피카소가 나오고, 또 이탈리아에서 속도감을 강조한 미래파 예술들이 나오면서 이미 유럽에서는 어느 정도 인정된 작품들이 뉴욕 사람들은 너무나 생경한 거죠. 자, 이 1913년도 아모리를 쇼를 본 사람 중에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에비 알드리치 록펠러. 이 사람이 나중에 뉴욕 현대 미술관을 세우는 장본인이죠. 이 뉴욕 현대 미술관, 이제 우리가 미술관을 가게 되면 미술관 나름대로의 그 건축이 지닌 특성이 있습니다. 이 뉴욕 현대 미술관은 수평과 수직의 정교한 미니멀한 이 차분한 공간 속에 작품들이 놓여 있죠. 그래서 미술 작품을 감상하기에는 가장 좋은 조건을 지녔다라고 얘기합니다. 미술관이 현란한 형태로 건물이 지어졌을 때 사람들의 시선은 건물의 형태에 어느 정도 신경을 빼앗긴 나머지 작품에 집중하기가 힘든 데 비해서 이 미술관은
고요한 찻잔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속에 유혹의 작은 허파라고 불리는 정원이 있는데요. 이 정원의 이름이 에비 알드리치 록펠러 스카치어 가든 조각정원입니다. 바로 이 사람, 이 사람이 록펠러가의 며느리죠. 자, 이 그 조각정원에서 앉아서 뭐 이렇게 쉬다 보면 너무나 이 고요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고 수공간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에비 알드리치 록펠러로 넘어가 봅니다. 위에 그 존 록펠러의 생애를 다룬 책이 있습니다. 록펠러의 그 설립자의 아들이죠. 여기에 자, 두 남녀가 있고 이 사람이 바로 이제 록펠러 가문의 설립자죠. 이 록펠러 가문의 설립자가 석유왕으로 석유 독과점으로 엄청난 부를 축적을 했습니다만 결혼한 후에 10년 동안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10년 만에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이 후계자인 존 록펠러입니다. 자, 석유 산업으로 엄청난 돈을 벌죠. 자, 아버지 록펠러, 아들 존 록펠러. 자, 이 존 록펠러는 이 그 거대한 재벌 가문에서 태어나서 주로 이 그 개인 교사에 의해서 교육이 이루어지면서 대외적인 어떤 활동들이 어느 정도 폐쇄되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성격이 너무나 내성적이에요. 그리고 사람들과 교류를 잘 못합니다. 아버지는 예일대학을 보내고자 했는데 예일대학은 너무나 규모가 크다 보니까 어떤 걱정을 하느냐. 이 아들이 저렇게 큰 대학에 가서 적응할 수 있었을까? 있을까? 걱정을 한 나머지 어떤 대학을 보내느냐. 명문이죠. 규모가 작은 브라운 대학에 보냅니다. 자, 브라운 대학에서 1년 동안 그 학교를 다닐 때, 대학생활을 할 때 미국 대학은 끊임없이 1학년 때, 2학년 때 많은 사교 활동이 일어나죠. 서클 활동, 모임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건데 1년 동안 기숙사에서 지냅니다. 어떤 행사에도 참여를 못해요. 이때 2학년 때 봄에 그 한 파티에 이 여인이 다가옵니다. 이 여인이 다가와서 록펠러를 끌고 가죠. 그러면서 이 적극적 성격의 에비 알드리치가 존 록펠러를 도와서 아주 성격을 개조를 시킵니다. 두 사람이 졸업을 해서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신문은 정치와 경제의 결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정치와 재벌의 결혼. 바로 그 알드리치 상원의원의 딸이었어요. 자, 그래서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자, 두 사람이 결혼을 하죠. 그래서 일가를 이룹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날 뉴욕현대미술관 자리에 있는 그곳에다가 7층짜리 맨션에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묘한 일이 벌어지게 돼요. 자, 이 건물입니다. 두 사람이 거실이 틀립니다. 존 록펠러의 거실은 2층에 있고 에비 알드리치의 거실은 7층에 있습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어떤 이유냐? 자, 바로 2층에 존 록펠러의 거실이고요. 위에가 에비 알드리치의 거실입니다. 내부에 두 사람 다 미술 컬렉션에 관심이 있었는데 존 록펠러의 이 공간에는 중국 도자기, 그 다음에 1800년대 이전에 회화 작품들이 소장되어 있는 데 비해서 저 7층에 있는 그 에비 알드리치 록펠러의 그 거실을 보면 1910년대, 20년대 당대에 그려진 그림들이 붙어 있습니다. 마티스의 그림도 있었어요. 이때 존 록펠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어떻게 저렇게 애들 교육에 문제가 되는 저런 작품을 갖다가 집에다가 걸어놓을 수 있느냐. 둘이 싸웁니다. 그래서 존 록펠러가 올라오지 않는 7층에다가 저렇게 이제 작품을 두게 되죠. 자, 남편 존 록펠러의 거실이고요. 자, 아내 알드리치. 그러니까 알드리치는 이미 현대 미술에 눈을 뜨고 있는데 이유가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존 록펠러가 이 부잣집 가문인데도 불구하고 용돈을 얼마 주질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적은 돈으로 구입할 수 있는 작품이 바로 현대미술밖에 없었던 얘기죠. 자, 그래서 저 그 록펠러가 살던 저 집은 에비 알드리치가 나중에 기증을 해서 오늘날 뉴욕 현대미술관이 위치한 뉴욕 5번가 73번지의 이 미술관으로 발전이 됩니다. 자, 1929년 5월입니다. 자, 이 그 5월에 세 여인이 모입니다. 에비 알드리치 록펠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블리스 비인과 부인과 그 다음에 썰리번 부인. 이 세 사람이 그 봄, 겨울에 이집트 여행을 갔다 옵니다. 그래서 이 5월 달에 알드리치의 그 맨션에 모여서 그 이집트 갔다 온 얘기를 하다가 어떤 얘기를 나누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미술 작품들을 모아서 미술관으로 세우면 어떨까? 이런 얘기를 나눕니다. 서로 의기가 투합이 되죠. 이때 에비 알드리치 록펠러가 한 사람한테 전화를 겁니다. 전화를 건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대학원에서 그 미술관 운영에 관해서 그 강의를 하고 있던 바로 폴 삭스 교수한테 전화를 해서 미술관을 설립하고자 하는데 관장을 소개시켜달라고 그 의뢰를 하게 됩니다. 이 폴 삭스 교수, 바로 이제 이 폴 삭스 교수는 여기 이제 그 폴 삭스 교수에 대해서 그 저 전기에 대해서 나온 책에 보게 되면 거기에 폴 삭스 교수는 당시에 뮤지엄 큐레이터십, 그 다음에 매니지먼트, 그 1900년도 미국의 미술관이라는 운영 체계가 자리 잡지 못했을 때 바로 뮤지엄 큐레이터십이라든지 관리에 정통한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자, 이 사람이 그 소개한 사람이 관장으로 소개한 사람이 27살입니다. 우리가 미술관 관장하면 적어도 미술관 운영에 대해서 상당한 경험을 지닌 머리가 희끗한 사람을 추천했을 텐데 27살 자기 제자 중에서 제일 똑똑한 알프레드 바라는 사람을 소개시킵니다. 지금 사진이 더블됐는데요. 27살. 자, 맨 처음에는 에비 알드리치도 물음표를 붙입니다. 아, 이렇게 젊은 사람이 미술관을 운영할 수 있을까? 그런데 만나보니까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27살 폴 삭스 교수가 추천해준 그 알드리치, 저 알프레드 바를 관장에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미술관 설립에 나서게 되죠. 그래서 이 미술관이 1929년도에 그 저 오프닝이 되는데요. 이 오프닝이 되는 해가 아주 불운하게도 미국의 대공황이 닥칩니다. 11월 달에 오프닝 하려고 하는데 10월 초에 대공황이 발생을 해서 이제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부를 가지고 있던 록펠러 가문은 이제 그 미술관을 추진하게 되죠. 자, 이 알프레드 바. 이 알프레드 바라는 사람이 그 현대 미술사를 다룬 책에도 자주 등장을 합니다만 이 사람이 미국에서는 최초로 미술사에 대해서 강의를 한 사람입니다. 어디서? 바로 미국 동부에 있는 명문 웨슬리 대학에서. 이 웨슬리 대학은 바로 그 클린턴 부인 힐러리가 나온 대학교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화여자 대학교 되는 그 대학입니다. 자, 자, 그래서 이제 이 그 곳에서 전시회가 개최가 됩니다. 자, 이런 전시 작품을 놓고 근대 미술을 갖고 이제 전시회를 하죠. 이제 비로소 뉴욕은 현대 미술의 어떤 전시지를 갖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놀라운 전시가 이루어집니다. 자, 1934년도에 전시의 이름이 기계예술제잖아요. 근데 이 전시장을 보면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자, 여기에 나이프가 있어요. 여기 스프링이 있습니다. 이게 미술 작품일까? 이 공업용 제품인 스프링, 나이프, 이런 그 기계 생산품을 미술관으로 끌어들입니다. 놀랍죠. 자, 그 다음에 1932년, 그로부터 2년 전에는 바로 건축전이 열리게 됩니다.
인터내셔널 건축전. 우리가 20세기 현대 건축에서 아주 유명한 그 작품이 요 작품인데요. 요게 바로 르 코르뷔제가 설계한 사부아 주택이죠. 현대 건축을 이끌고 있는 유럽의 가장 유능한 건축 작품들을 모아놓고 전시회를 한 거죠. 자, 이 두 개의 전시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만, 그 전시를 갖다가 기획한 사람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알프레드 바가 27살에 관장이 되니까 뭔가 자기하고 팀워크가 돼서 전시회를 이끌고 나갈 큐레이터가 필요하죠. 그런데 알프레드 바는 미래의 미술관은 더 이상 회화와 조각으로 이루어진 전시장이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이제 미래의 미술관은 사진, 판화, 건축, 산업 디자인, 가구 디자인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미술 작품이 될 수 있다라고 아주 의미를 넓힌 거죠. 그래서 전시회를 기계예술전, 건축전 이렇게 이끌게 된 거죠. 이때 건축 부분, 건축 디자인 부분 큐레이터로 임명된 사람이 25살의 필립 존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버드 대학교 철학과를 나왔어요. 근데 미술사를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철학과를 졸업한 사람을 영입한 이유가 뭘까? 이 필립 존슨의 아버지는 거대한 기업을 갖고 있었고 어린 시절에 아들한테 알루미늄 회사의 주식을 상당수에 넘겨준 정도로 부를 갖고 있었습니다. 어린 아이를 데리고 필립 존슨을 데리고 그리스 여행도 하고 또 프랑스에 가서 저 샤르트르 대성당도 가보고 그래서 나중에 필립 존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샤르트르 대성당에 들어가서 고딕 성당의 그 위험에 눈물을 흘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미 25살 나이에 유럽 문화에 정통을 하고 있었던 거죠. 알프레드 바가 이 사람을 영입한 이유가 바로 그거죠. 철학가. 자, 바로 필립 존슨. 그래서 이 모여서 알프레드 바와 필립 존슨이 이제 뉴욕 현대 미술관이라는 20세기 현대 미술관을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1913년, 32년도에 건축전을 개최하면서 타이틀을 붙입니다. 인터내셔널 스타일 건축전. 그런데 여기서 인터내셔널 스타일, 우리말로 따지면 국제주의 양식입니다. 국제주의 양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보게 되면 각 민족마다, 각 국가마다 고유의 양식이 있었죠. 우리가 노르웨이를 여행하다 보면 노르웨이의 그 목조주택이라든지 혹은 저 인도에 가면 인도의 양식들이 있죠. 각 고유의 양식이 있는데 이제 현대에는 그런 지역적, 민족적 특징에서 벗어나서 모두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국제적인 양식이 필요하다. 그게 뭐냐? 바로 콘크리트와 철근을 이용한 건축이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는 저와 같이 사부아 주택 같은 이런 건물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전시회가 이렇게 이루어지고요. 뒤에 내용들이 많아서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이 인터내셔널 스타일이라는 용어를 붙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언어도 공용 언어로 에스페란토어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적용할 수 있는 언어. 그것처럼 건축도 이제 모든 세계, 모든 도시에 적용할 수 있는 국제적인 양식이 필요하다. 이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936년에 큐비즘과 추상미술전을 여는데요. 그때 이제 이 알프레드 바가 작성한 이 표가 오늘날 미술사 책에서 자주 언급이 되죠. 미술사 책에 나오는 뜨거운 추상과 차가운 추상이라는 개념이 이제 이 표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것만 생략하고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1937년도에 이제 뉴욕 현대 미술관이 커다란 이제 하나의 자리를 잡은 것은 알프레드 바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면 모든 미술관들이 그 미술관을 대표하는 하나의 작품이 있다. 가령 예를 들면은 프랑스에 있는 루브르 미술관은 모나리자죠.
마찬가지로 현대 미술을 대표하는 미술 작품이 뭘까 생각했을 때 알프레드 바는 바로 피카소가 1907년도에 그린 아비뇽의 처녀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자큐 두세라는 부인과 만납니다만 이 작품을 팔지를 않으려고 해서 굉장한 고민을 합니다. 자크 듀세 부인은 원래 이 피카소가 그린 이 그림을 루브르 미술관에 보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루브르 미술관에서 받아주질 않습니다. 19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루브르는 굉장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적어도 1800년대 로코코 시대까지의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작품들을 우리가 소장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었죠. 현대 미술은 안중에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걸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알프레드 버가 이 작품을 구입을 해서 이제 오늘날 뉴욕 현대 미술관에 가면 입체파의 시작을 알린 피카소의 명작 아비뇽의 처녀들이 바로 이 그 뉴욕 현대 미술관에 이제 소장이 되어 있는 거죠. 자, 1939년도에 저 엘드리치 록펠러 부인이 기증한 저 건물을 허물고 새로운 건물을 짓죠. 새로운 건물을 지을 때 이상한 형태로 건물이 지어집니다. 바로 이 건물이에요. 자, 이 건물 보면 이게 오늘날 우리 시점에서 보게 되면 아, 이게 미술관이 뭐 이렇게 단순해. 그 당시엔 미술관은 뭔가 고전적인 느낌의 그런 장엄함을 지녀야 되는데 이 미술관을 보게 되면 너무 좀 밋밋하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뉴욕은 이 뉴욕 현대미술관이 추구하는 건 뭐냐면 바로 인터내셔널 스타일입니다. 1932년도에 자기들이 강조했던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유리와 철로 된 단순한 디자인. 그래서 설계 기준을 적용을 해서 이와 같은 인터내셔널 스타일로 건물을 완성을 하죠. 자, 그래서 39년도에 드디어 이제 뉴욕 현대미술관은 독립적인 미술관으로 저와 같은 이 건물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아비뇽의 처녀들을 소장하면서 이제 작품과 건물 모두 이제 메이저급. 그런데 이 미술관이 이러한 단계를 거치면서 점점 인접한 부지의 땅을 사들입니다. 땅을 사들여서 점점 확장을 해 나가게 되죠. 자, 넘어갑니다. 이때 이 필립 존슨이 이제 그 건축 큐레이터로 활동하다가 1936년도에 큐레이터직을 사임을 하게 돼요. 사임할 이유가 대단히 독특합니다. 전시회를 갔다가 섭외하기 위해서 유럽을 갔다가 독일에 갔더니 니른베르크 연병장에서 히틀러가 강연하는 모습을 연단에서 연설하는 모습에 너무나 감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 우리 미국도 히틀러와 같은 저러한 위대한 통치자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당시에 미국은 공황 이후에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뭔가 사회적 리더십이 필요할 때 독일에서는 히틀러가 있었다는 얘기죠. 돌아와서 바로 이 파시즘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 파시즘에 빠진 나머지 그 미술관 큐레이터를 그만두고 이제 정치 활동을 하다가 FBI가 수사망에 쫓겨옵니다. 점점 위기를 겪게 되죠. 1939년이 돼서야 필립 존슨은 자기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1939년이 바로 히틀러가 폴란드를 갖다가 침공할 때죠. 그때 후회를 하면서 어떻게 빠져나가느냐. 이 필립 존슨이 하버드 대학원 건축과에 진학을 합니다. 그래서 이 FBI가 자 이제 참여를 했구나. 대학원에 건축을 전공하러 진학했으니 그때 이제 필립 존슨은 체계적으로 건축을 배우면서 이제 세계적인 건축가가 되죠. 자, 이게 이제 모마의 정원인데요. 이 모마의 정원이 바로 필립 존슨이 디자인한 겁니다. 자, 2004년도에 모마가 규모를 넓혀서 이제 오늘날 우리가 가서 볼 수 있는 뉴욕 현대 미술관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되는데요. 그 모습이 바로 지금 보는 모습입니다. 자, 뉴욕에 가면 하루 종일 뉴욕 현대 미술관에서 그 보내도 좋을 정도로 아주 좋은 작품과 좋은 공간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요
3층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이 조각공을 내다보게 되면 너무나 평온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른 미술관과 내서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현대성, 인터내셔널 스타일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간결함, 이런 것들이 묻어 나오게 되죠. 자, 위에서 내려다보게 되면 여기에 이따가 이제 그 다른 작품에서도 나오겠습니다만, 자, 리차드 세라라는 조각가의 작품들이 정원에 이렇게 있고요. 얇은 그렇게 수면에 물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이 건물을 설계한 사람이 누구냐? 일본계 미국 건축가 요시오 다니구치입니다. 자, 일본 건축가 요시오 다니구치가 뉴욕 현대 미술관 그 중축 현상 설계에서 1등으로 당선이 됩니다. 그 뉴욕 현대 미술관 세계적인 프로젝트에 세계적인 네임밸류를 지닌 건축가들이 참여하는데, 이 한 번도 일본 이외에는 외국에 설계한 적이 없는 요시오 다니구치의 작품이 1등으로 당선된 이유가 뭘까? 뉴욕 현대미술관이 추구하는 노선과 딱 일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이 현상 설계에 낸 그 공간입니다. 아주 간결하죠. 자, 그리고 이제 뉴욕 현대미술관을 직접 방문하시면 로비에서 이 공간을 볼 수 있습니다. 높은 천장고에서 사람들이 오고 가는 모습들이 크게 보여주고 있죠. 자, 이 모습입니다. 이 모습으로 요시오 다니구치의 계획안에 의해서 그 공간이 새롭게 업그레이드 되는데, 요시오 다니구치는 이 작품에 대해서 고요한 찻잔처럼 디자인하고 싶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차갑고 냉정하고 건물보다는 미술 작품이 우위가 되는, 이곳에 가면 건물을 못 느끼게 하는 이런 공간으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공간이 바로 탄생하게 되죠. 자, 이 공간을 설계하면서 요시오 다니구치가 제일 중시한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필립 존슨이 디자인한 이 수공간을 그대로 가능한 한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디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간이 완성이 되죠. 자, 그런데 일본 도쿄에 가면 요시오 다니구치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을 일본의 도쿄의 그 국립 박물관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호류지관인데요. 이 호류지관에 요 미술관과 뉴욕 현대 미술관의 형태의 컨셉이 동일합니다. 자, 커다란 프레임을 갖고 있죠. 박스형 프레임 내에 기둥들이 위치합니다. 자, 두 개의 건물을 비교해보면 왜 요시오 다니구치가 1등으로 당선이 되는지를 확연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시오 다니구치의 다른 작품들과 내보면 반드시 수공간이 등장을 하죠. 자, 이런 모습들. 자, 다니구치에 한. 자, 그리고 아까 이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뉴욕에 가시면은 그 아모리 쇼가 열렸던 장소를 볼 수 있을까? 지금 렉싱턴가의 69번지로 가보시게 되면 요 그 전시회가 열렸던 아모리라는 건물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뉴욕을 여행하다 보면 잘 모르면 이 건물 그냥 지나치기가 십상인데요. 내부를 들어가지 않지만은, 아, 이 건물이 바로 1913년 이곳에서 뉴욕 현대 미술의 시작을 알리는 그 모종판 역할을 했던 건물이 이곳이구나 라고 이곳에서 우리가 스토리텔링적인 그런 그 건물과 대화를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아모리 씨가 열렸던 이 건물, 자, 뒤에 보면 저렇게 큰 이 아치형 건물이 있죠. 이곳에서 이제 많은 전시회가 열렸던 바로 그 공간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제 그 미국을 상징하는 독수리가 있고요. 독수리가 있고, 그 다음에 69 병기고 창고라는 그 사인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 역시 그 뉴욕의 보존 건물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좀 월가 쪽으로 옵니다. 그 월가 쪽으로 오면 아주 중요한 거리들이 있죠.
그러니까 뉴욕의 상부가 문화적으로 고급 문화라고 한다면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대중들과 섞여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리의 풍경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곳에 바로 소거리가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약간 고급 패션 이런 문화가 있는 그 트리베카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바워리 거리가 있습니다. 바워리.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탈리안 그 저 사람 저 레스토랑들이 밀집한 지역이 있고 차이나타운도 요 근처에 있는데요. 자, 요 남부에서 바워리 거리로 가봅니다. 바워리 거리. 자, 이 바워리 거리로 가보게 되면 여기에 구글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뉴미지엄 세련된 건물의 최신 미술품. 우리가 뉴욕에 14번지 아래에 미술관이 없습니다. 거기는 문화공간이 없어요. 그런데 그 14번지 아래에 2004년도에 최초로 미술관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 미술관이 뉴미지엄입니다. 자, 뉴미지엄 바로 이제 여기가 마워리 거리인데 멋지고 예술적인 명소가 있는 거리 이렇게 그 얘기하고 있죠. 이 소거리는 1950년대, 60년대 예술가들이 여기 이제 소거리에 모여서 아트리에를 두고 작품 활동하다가 바로 이곳이 명소가 되다 보니까 집가가 폭등합니다. 그래서 예술가들이 처음 다 쫓겨나게 되죠. 이것을 걸어서 우리는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홍대 앞에서 있었던 젠트리피케이션이 1950년대 소거리에서 일어났던 지역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자, 여기에 뉴미지엄으로 가봅니다. 자, 여기에 이 거리에 바로 뉴미지엄이라는 플래카드가 붙어있고 여기에 프린스 스트리트라고 되어있고 여기에 녹색에 바워리라고 되어있습니다. 바워리 거리. 바워리를 거리로 가보죠. 자, 바워리 거리입니다. 거리가 난잡하죠. 이 거리에 보게 되면 중국 쌀 그 간판도 보이고 건물도 한 200년 된 건물이 있어서 일부러 막 계단이 나 있는 건물도 있습니다. 자, 이 바워리는 1800년대 이곳이 바로 최초로 극장이 생겼던 지역입니다. 1600년대서부터 맨해튼이 발전이 되면서 이 그 맨해튼 남부의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문화가 싹이 드는데 최초로 예술 문화가 싹 든 곳이 바로 바워리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바워리 거리가 미국 이주민들이 넘어오는데 특히 아일랜드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아일랜드 사람들이 와서 이쪽 로 이스트 지역에 거주를 하면서 이곳이 막 범죄의 온상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침체가 돼요. 침체가 되면서 이제 1940년대 이후부터 침체가 되다 보니까 이곳에 방이 건물이 싸다 보니까 예술가들이 다시 모여듭니다. 그래서 이런 거리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바워리 보이라고 되어 있죠. 자, 1800년대 이곳에 양복을 입고 악기를 들고 거리에서 공연을 하고 극장에서 이런 문화예술이 있었던 이 바워리 거리가 이제 그로부터 200년이 지난 이곳에 다시 그 미술관이 들어서게 되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그 유미 바로 이 건물입니다. 이 미술관인데 대단히 독특합니다. 지금 이걸 보면 상자 어린아이들이 나물 부블록으로 상작을 쌓아놓은 것 같습니다. 왜 이런 건물이 나왔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전혀 미술관이 들어설 장소가 아닙니다. 땅이 작은데 이곳에다가 미술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들어서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건물이 들어서게 된 배경을 봅니다. 자, 저렇게 높이가 다른 박스가 7개가 서로 포개져 있습니다. 이 건물이죠. 아주 독특한. 자, 위로 가면서 건물이 포개지면서 저 건물은 2007년도에 일본 건축가 사나에이에서 완성이 되고 이 미술관의 이름은 뉴 뮤지엄이라는 타이틀이 붙게 되는데요. 이 일본 건축가 사나가 누구냐? 자, 여기에 이제 사나 앤드 더 뉴 뮤지엄이라고 되어 있죠. 자, 뉴미지엄을 그 오픈했을 때 이 책이 발행이 되는데요. 자, 이 사나라는 사람, 자, 이 두 사람 듀엣입니다. 듀오 건축가입니다. 일본에서
건축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프리츠커상이 7번 나옵니다. 한국은 한 번도 없었고, 중국은 왕슈라는 건축가가 받았고, 인도는 도시라는 건축가가 받았습니다. 근데 일본은 무려 7번이나 받습니다. 2010년도에 이 두 사람이 받습니다. 이 두 사람은 여자는 일본 여자대학 건축가를 나온 세지마 가즈오고, 옆에 있는 이 남자는 그보다 나이가 한 20살 어린 류에 니시자와라는 그 요코하마 공대를 나온 그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서로 결합이 돼서 세계적인 건축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그 사나라는 이름은 세지마 가즈오 앤드 류에 니시자와에서 앞 그 이니셜을 따온 겁니다. 자, 이 두 사람이 설계한 건물 잠깐 몇 개만 봅니다. 자, 이 독일에 가면 독일에 그 루루 공업지대에 그 아주 그 과거에 이 그 산업지대에 그 에센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에센 경영대학의 건물입니다. 어떻게 건물에 창이 저렇게 풀규칙하게 날 수 있을까? 요걸 보고서 국내에도 많은 건축가들이 요런 건물 흉내낸 건물이 있습니다. 자, 이런 건물을 설계하기도 했고요. 자, 이 건물 다음 주에 한번 요 건물을 조금 소개를 해드릴 거다 싶은데. 그 레마누에 가면 중요한 도시들이 그 레마누를 끼고 있죠. 그 바로 제네바가 있고, 그다음에 그 잠깐 갑자기 생각이 난다요. 그 레 거기에 바로 스위스 연방 공과대학 명문 대학의 이 공과대학에 바로 이 건물이 있습니다. 아주 떡판처럼 휘어져 있죠. 자, 이 건물. 그다음에 일본의 그 청담동이라고 하는 아오야마 거리에 가면은 플래그십 스토어가 있는데요. 크리스찬 디오르 빌딩입니다. 자, 우리가 보는 일반적인 빌딩들은 전부 다 층고가 똑같죠. 그런데 이 건물을 보면 건물의 층고들이 전부 다릅니다. 다 조금 이따 볼 유뮤지엄하고 대단히 비슷하죠. 이렇게 사나는, 세지마 가즈오는 기존에 있었던 개념을 전복시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건물을 내놓죠. 자, 바로 유뮤지엄에 그 들어갈, 뮤지엄이 들어갈 자리가 너무나 작습니다. 미술관으로. 수직으로 그럼 구성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요 땅에다가 이제 미술관을 집어 넣습니다. 근데 미술작품은 규모가 큰 작품도 있고 작은 작품도 있죠. 해외 작품도 있는 반면에 설치 미술작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이가 크죠. 그래서 그 공간을 갖다가 차별화시켜서 저렇게 이제 건물을 집어넣는데요. 자, 건물이 7개 박스가 중층적으로 그 결합되어 있고 층고는 서로 다르다. 자, 그래서 저와 같이 건물이 들어서게 됩니다. 일부는 저렇게 철망처럼 이런 새로운 재료를 이용을 하게 되죠. 자, 이 건물. 그래서 1층이죠. 요 1층이고요. 요게 이제 그 지하층입니다. 자, 1층도 대단히 들어가면 좁죠. 요게 이제 1층이 마샤 타커홀인데요. 조금 5분만 더 하고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뒤에 2층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는 물론 있습니다만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내기가 곤란하니까 스트레이트로 쭉 올라갑니다. 바로 요 계단입니다. 다음 층으로 올라가는 이런 계단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요게 이제 바로 각 층마다 층고가 다른 이곳에 이제 전시 공간이 들어서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곳의 미술 작품들은 대단히 충격적인 현대 미술의 작품들이 이곳에 주로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작품들이 여기 전시가 되고요. 엘리베이터는 노란색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미술관은 왜 세워졌느냐? 왜 뉴뮤지엄이라고 불렸느냐? 바로 아주 중요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등장한 이름은 이 미술관의 뉴뮤지엄의 설립자가 누구냐면 지금 여기 나오는 마샤 타커라는 여인입니다. 1940년도에 태어나서 2006년도에 죽었는데요. 이 사람이 왜 뉴뮤지엄을 설립을 하느냐. 자, 뉴욕 큐레이터 분투기라는 그 아트북스에서 나온 책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 마샤 타커의 일대기입니다. 한 여인이 어떻게 뉴욕에서 그 미술관 설립자로 이렇게 그 저 생활하게 됐는지. 지금까지 앞부분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뉴욕에 있는 미술관은 재벌들이 주로 설립을 했습니다. 돈 많은 재벌들이. 그런데 마샤 타커는 재벌이 아닙니다. 자, 왜 그 이 사람은
미술관을 설립하느냐 하면, 이 마샤 터커는 미국의 아주 중요한 미술관의 하나인 휘트니 미술관 최초의 여성 큐레이터가 됩니다. 1970년도에. 지금 우리나라 미술관 보면 큐레이터는 대부분 다 여성이에요. 그런데 지금부터 한 4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술관에 있는 대부분의 관리자와 큐레이터도 남자였습니다. 최초로 마샤 타코가 휘트니 미술관에 들어가서 남성들과 그 속에서 경쟁을 하면서 심한 차별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샤 터커를 비롯한 의식 있는 뉴욕의 여성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위대한 여성 예술가들은 없었을까? 왜 위대한 미술관 운영자들은 없었을까? 어느 날, 바로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앞에 이런 포스터가 붙습니다. 1987년도에 메트로폴리탄 앞에 차에 이 광고가 붙는데요. 이 광고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에 영문으로 되어 있죠. 자, 영문의 뜻이 뭐냐면, 여성이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들어가려면 꼭 밝아봐서야만 되는가? 이 얘기는 뭐냐면, 서양 미술사에 보면 중요한 작품들은 전부 다 여성 누드입니다. 우리가 이제 뭐 누워 있는 고야의 작품이라든지, 혹은 뭐 라파엘로의 그림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다 여인인데, 저렇게 여인들이 많이 미술관의 작품으로 되어 있는데 왜 여성은 미술관의 운영자가 되지 못하느냐? 꼭 밝아봐서야만 들어가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그림 속에 등장하는 저 그림의 가면을 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앵그르가 그린 그림이죠. 앵그르의 저 나부의 그림에 마스크를 하고 있는 거죠. 고릴라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메트로폴리탄에서 여성 작가는 5%도 안 되지만 누드와의 80%는 여성이다 라면서 여성들의 권리를 갖다가 이제 강조합니다. 물론 1960년대, 70년대 페미니즘 운동이 미국에서 활발할 때죠. 자, 그래서 이런 게릴라 걸스가 등장합니다. 가면을 쓰고 여성 운동을 일으키는 이런 게릴라 걸스 운동이 일어나는데, 바로 마샤 터크가 게릴라 걸스의 한 멤버였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1층에, 뉴 뮤지엄의 1층 공간입니다. 아주 다른 미술관과는 달리 펑크족이라든지, 머리에 염색을 한 여인이라든지, 뭐 이런 아주 진보적인 예술가들이 이곳에서 수많은 교류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들. 1층의 로비 홀이 뭐냐? 마샤 타커 홀입니다. 자, 이 공원, 이런 공간. 자, 그래서 이 마샤 타커 홀을 지니고 있는 뉴욕 뉴 뮤지엄은 이제 옆에 있는 건물을 사들여 갖고 증축을 지금 2년 전에 설계를 했습니다. 이제 완공이 이제 아마 몇년 후에 될것 같은데요. 자, 완공이 되면 요옆 건물, 노랗게 마킹된 부분이 증축이 돼서 또 다른 새로운 건물로 이렇게 아마 탄생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급진적인 현대 미술을 전시하기 때문에 미술 작품에 가서 이렇게 전달받는 이렇게 흡입력은 약하지만 뉴욕 가서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예.